님빠 따라잡기 님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올려주셨는지 볼까요? 아, 요 셔츠 원피스 같은 느낌이네요. 셔츠 원피스인데 허리 밑에 살짝 셔링을 잡았어요. 좀 독특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님빠 따라잡기 시간에는 저 님빠가 만들 거고 리틀 님빠들이 요 만드는 과정을 여기 밑에 카페에다가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패턴은 저한테 보면서 만들 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카페 가서 구경하시거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턴 들어가 볼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셔츠 카라, 여러분들 셔츠 카라 뜨는 거 배웠고 오늘은 새로운 거 속단추 처리로 하는 단작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자, 공장용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요거를 후라시 시킨다고 해서 후라시키 시키고 요거는 히오꼬라고 해서 속단추 처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속단추 처리로 하고 들어가고 뒷부분에 검어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크가 들어가 있고 얘 또한 허리를 끊어서 앞에처럼 샤링을 잡아서 들어가 있고 앞에를 살짝 굴려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커프스 조그만 거 2인치 정도 커프스에 트임 넣어줬고요. 자, 우리는 주머니는 표시를 제가 해드리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깨는 자기 어깨고. 자, 한번 그러면 디자인도 봤으니까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기장을 정해야 되는데 기장을 쭉 보니까 허벅지까지 왔어요. 그럼 요 정도 되면은 보통 32 기장 정도 될 거예요. 32 기장을 체크하세요. 기장을 32 정도로 체크. 32 체크. 이제는 어느 정도 느낌 아시지 않아요? 자, 32 기장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 뭐죠? 그렇죠. 이제 원형 갖다 놓고 뒷부분에 먼저 원형 갖다 놓고 카피. 자, 이렇게 원형 갖다 놓고 카피. 자, 근데 이 디자인을 딱 보니까 허리 밑으로 주름을 잡았어요. 자, 허리 밑으로 주름을 저 또한 쭉 밑으로 이렇게 놓고 주름을 잡을 건데 먼저 주름 잡기 전에 상체 품을 살짝 나갈 건데 어깨하고 품을 나갈 건데 어깨도 거진 자기 어깨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기 어깨에 품도 살짝 큰 것 같아요. 살짝 크니까 그러면은 저도 자기 어깨에 품은 제가 보니까 살짝 그래도 여유 있게끔 1인치 줄게. 1인치 주고 자 1인치 줬으면 원 그린 거에서 그러니까 나간 만큼 반을 내려라. 1인치 줬으니까 반인치 내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은 지금 목 부분 이렇게 들어갔고 목 부분도 지금 보니까 좀 넉넉하게 팠어요. 제가 그래서 4분의 1 정도 저도 팔게요. 4분의 1 옆으로 가고 이렇게 살짝 목 부분도 파줄게요. 자, 목 부분도 팠더니 뒷부분에 아까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뒷부분에 요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인치짜리 요크 하나 잡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정도 요크 하나 잡을게요. 요크 들어갔고 여기도 골시로 들어갔고 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접히는 여기 부분 할 때는 밑으로 1과 4분의 1 정도 아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잘라서 천을 붙여줘서 할게요. 자, 그런데 요게 보면 허리 부분을 가슴 부분보다는 살짝 너무 크진 않은 것 같아서 저도 허리 부분을 반인치 정도 줄여줄게요. 그래서 곱자로 이렇게 반인치 정도 살짝 허리를 너무 허리가 크면 안 예쁠 것 같아서 반인치 정도 줄이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셔링 분량을 줘야지 되는데 셔링 분량은 제가 한번 몸판을 재볼게요. 몸판이 한 9인치 정도 나왔는데 두 배를 주자고 생각하니까 좀 많을 것 같아요. 두 배 주기에는. 그래서 한 70% 정도 주니까 한 6인치 정도에서 7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인치 6반 정도 한번 줘볼게. 6반. 여기서 한 70% 정도. 아, 똑같이 100%를 주자니 좀 셔링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한 70% 정도, 6반 정도 똑바로 내린 다음에, 자, 보니까 옆선이 이렇게, 옆선이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5인치 정도 차이를 줘볼게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자, 5인치 정도 준 다음에, 자, 굴려줄 건데, 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오면서 여기를 상하면서 곡자로 이렇게 지금 싹 그려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곡으로 이렇게 연결 주고, 여기 셔링 들어갈 거예요. 셔링. 여기도 골시, 뒷판. 여기도 너츠 표시 하나, 중간에 하나 넣을게요. 여기도 뒷판. 자, 이렇게 뜨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자, 조금 있다가 진동, 그 소매 뜰 때를 대비해서 진동 하나 재볼게요. 진동을 하나 재놓을게요. 쟀더니 9인치 정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뒷판 됐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앞판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조금 얘보다 뒷판보다 조금 밑으로 크게, 앞에 부분도 단작이 나와야 되니까 좀 크게 이렇게 놓고 카피할게요. 자, 중심선 이렇게 카피. 중심선 카피. 허리선 카피. 자, 옆선 똑같이 카피. 자, 얘는 앞, 뒷부분, 뒤보다 앞에 부분이 살짝 반인치 정도 키울게요. 약간 들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뒤가 여긴데, 뒤가 여긴데, 반인치 정도 키워서 곡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키운 다음에, 자, 위로 가서 앞판 놓을게요. 다트가 없을 거니까 다트 양만큼 내려주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 하신 다음에, 선을 그려주시고, 목 부분 아까 뒷부분 4분의 1 줄였으니까 4분의 1 줄여서 다시 그려줄게요. 자, 목 부분 그렸고, 어깨 부분, 뒷부분 잴게요. 어깨는 뒤를 딱 잴더니 5인치가 나왔어요. 얘도 그러면 5인치에다 표시. 자, 앞부분 1인치 크기로 했죠. 1인치 크기 한 다음에 허리 부분 반인치 줄이고, 자, 옆선 마치고, 얘도 곡으로 그려주시고, 얘는 쓸모없는 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자물자로 연결. 자, 이렇게까지 잘 됐죠. 자, 여기 부분 셔링 들어갈 거고요. 자, 앞에 부분 단작을 만들 건데, 단작 부분은, 자, 보통 1인치니까 반인, 이 중심에서 반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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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반인치 단작을 1인치짜리를 하나, 여기 단작이에요. 여기에 단작을 놓고, 자, 이렇게 지금 놨고요. 이렇게 놨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부분은 보시면 폭단추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폭단추 처리를 할 거고, 여기 부분 이렇게 될게요. 자, 앞에 여기가 앞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암홀도 재볼게요. 8, 4, 3 나왔네요. 자, 자를 건데, 지금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를 때
앞에 부분, 자, 아직 패턴 안 끝났고요. 앞에 부분 잘라볼게요. 앞에 부분 단작 자를게요. 단작을 자른 다음에 위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떠볼게요. 소매 떠볼게요. 자, 소매 뜰 건데, 소매는 그렇게 통이 넓지가 않아요. 통이 높지 않고, 한 13 반, 1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접고, 소매통 반을 접으시고, 자, 위에서 한 7인치 정도 떨어진 데라, 선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 자, 소매통을 한 13반 정도. 지금 제가 요거 원형 패턴은 5호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5호 사이즈로. 자, 저번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소매통을 재서 여유로 좀 맞는 스타일 2인치. 내가 11인치 소매통이면 13인치. 그거 아시겠죠? 요거는 약간 너무 뭐 여유롭진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한 3인치 정도 여유. 자기 팔둘레부터 3인치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호 사이즈니까 한 13 정도 제가 놔볼게요. 일단 먼저 소매통을 놓는 거예요. 13을. 여기 반 접었으니까 6반을 놓으시고 앞에가 843. 843을 놓으세요. 자, 이렇게 843인데 843인데 4분의 1을 빼셔도 돼요. 자, 소매 얘가 2셉이라고 해서 요 홈줄이기가 없을 거니까 843에서 4분의 1을 빼세요. 그러면 8반. 자, 8반을 놓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그으시고 자, 밑에 1반 위에 3인치 연결 3인치 1반 연결 아물자로 여기와 여기랑 연결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놓았고 제가 843이니까 843이 자 이렇게 했더니 거지 여기 딱 만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보니까 한 20, 보통 23이니까 우리 23 놓을까요? 23 놓을게요. 23. 자, 소매 길기장으로 23 놓고 그 다음에 커프스 분량 2인치 빼주고 커프스 분량 2인치 빼주고 자, 여기서 셔츠 잘 볼게요. 소매 둘레가 9인치로 갈 거예요. 커프스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4반 반 피면 9인치죠. 4반에다가 여기 주름을 잡을 거예요. 커프스에 접에다가 그래서 주름을 하나만 잡을 거기 때문에 4분의 3 일단 4분의 3을 주세요. 그리고 얘랑 연결. 자, 소매통 9인치 4반 놓고 4분의 3 조금 이따 주름 잡을 거예요. 주름 잡을 거 4분의 3 이렇게 놓고 9인치는 얘는 커프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잘라 볼게요. 자, 이 커프스 좀 더 요 커프스고요. 자, 이렇게 반 펼칠게요. 제가 이제 소매 패턴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반 펼치면 여기가 뒤, 여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결 일단 연결해 놓고 셔츠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는데 앞에 부분, 그러니까 뒷부분보다 앞에 부분은 살짝 파주셔도 돼요. 셔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살짝 파서 굴려주시면 돼요. 그냥 큰 차이는 없어요. 얘가 와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 파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1번.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자, 이렇게 1번과 1번이 자, 1번과 1번 이렇게 만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번, 여기서부터 1번.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만나는데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만나는 데에다가 딱 놓고 그려주고 다시 그려줄게요. 그리고 잘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843 나오게끔 이렇게 재볼게. 여기로 딱 했더니 여기네요. 자, 뒷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맞췄더니 여기가 어깨예요. 여기가 앞, 이렇게. 자, 그럼 위에 부분은 다 딱 맞게끔 됐죠. 윗부분에서, 자, 요 중심선 지금 이 선하고 얘랑 딱 한번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 여기가 트임이 돼요. 뒷부분에서 트임. 한 3인치 정도 트임. 여기가 트임. 자, 요 셔츠죠. 아까 4분의, 여기 4분의 3, 여기 4분의 3 들어가 있잖아요. 9인치 플러스 1 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4분의 3 띄고 1 반을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주름.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커프스가 달리고 난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이 1 반이 돼요. 에? 아까 4분의 3을 접어서 4분의 3을 그 주름 분량을 줬기 때문에 피면 1 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1반을 여기 주름을 잡는 거야. 자, 이렇게 주름을 잡고 이렇게 주름을 잡고 요 컵부스 여기 절개된 컵부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달리는 거예요. 여기 주름. 요게 소매예요. 요게 셔츠 소매. 자, 셔츠 소매도 됐고 자, 몸판도 됐고 자, 카라는 여러분 제가 카라는 설명을 안 할게요. 요거 여기 부분 카라 부분 제가 설명했던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좀 빨리 떠볼게요. 설명을 계속 카라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카라는 제가 빨리 떠볼게요. 자, 목둘레 재시고요. 3, 4, 3반 뒷목둘레 3반 앞에 부분. 자, 앞에 부분 체크할 때는 여러분 요 단작이 있었어요. 여기 부분. 자, 단작을 아까 할 때 중심이 여기 중심에서 안으로 반인치 바깥으로 반인치를 줬거든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볼게요. 딱 쟀더니 443이 나왔어요. 4와 4분의 3. 자, 두 개 합친 넓이가 8인치 정도 되니까 8인치 정도에다가 1인치 정도 올라간 대와 곡으로 연결시켜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뒷목, 2분의 뒷목은 3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4와 4분의 3. 자,
4와 4분의 3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인치 이렇게 낸다면 여기서도 반인치가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4분의 3 여기까지가 앞목 여기가 뒷목 여기 부분이 2분의 1 낸단분. 자 1인치 넓이로 할게요. 커프스 넓이를 자 커프스 넓이를 1인치로 자 이런 1인치 하고 자 단 앞에 부분은 이렇게 굴려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 줄게요. 요 끝부분이 되겠죠. 요 끝부분 여기 끝부분은 굴려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하게끔 여기랑 만나는 데를 딱 놓으시고 요 분량만큼 올려주시고 그리고 얘랑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여기랑 카라가 뭐 기본 카라인데 조금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한 3인치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4, 3 정도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평행하게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카라가 됐어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카라까지 됐죠. 자, 지금,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걸 할 건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 단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속단추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흔히 말하는, 왼쪽이에요. 왼쪽.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라요. 그걸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왼쪽 거잖아요. 그 오른쪽 거 속단추 되는 거는 자 속단추 되는 거 떠볼게요. 자 얘 길이가 일단 먼저 길이를 하나 체크를 하나 할게요. 자 요 길이에요. 자 요 길이에서 쭉 선을 그려줄게요. 자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게 속단추 처리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인치 요 분량 단작 부분 분량이 1인치잖아요. 1인치를 주세요. 1인치 자 1인치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1과 8분의 1 1과 한 눈금 더 1과 한 눈금 더 8분의 1이 한 눈금이거든요. 한 눈금 1과 8분의 1, 한 눈금 더를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인치. 자,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1인치. 그 다음에 1인치. 자, 이게 단작이에요, 단작. 단작인데, 자, 여기가 반인치가, 여기가 카라가 이렇게 달리는 윗부분인데, 자, 하고 끝부분에 1인치에 한 번 더 주세요. 1인치를 자 1인치를 한 번 더 주세요. 자 제가 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얘가 위인데 안으로 일단 하나 한번 들어갈게요. 안으로 자 한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접을게요. 아까 1과 한 눈금 더 나갔던데 기억나시죠? 걔를 딱 접을게요. 딱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면 아까 1인치 접었던 애보다 한 눈금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1인치 줬던 데를 접으세요.
자, 이게 자, 여러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핀 펼치면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로 볼까요? 여기로? 여기가 잘 보이나? 여기가 보면 겉에서 1과 한 눈금 더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스티치로 여기를 박을 거기 때문에 1인치보다 한 눈금이 더 튀어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 이거 써드릴 테니까 좀 하고서는 접어서 보시면 알 거예요. 1인치 1과 8분의 1 한 눈금 1인치 1인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1과 8분의 1이니까 여기 8분의 1 튀어나올 거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여기를 스티치를 때릴 때 같이 여기에 밟힐 거예요. 자, 1인치 주고 1과 8분의 1 줬어요. 그리고 또 1인치를 줬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렇게 주고 8분의 1이 모자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속단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속단추가 되는데 안에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8분의 1을 적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리실 텐데 외울게요. 처음에 단자가 1인치잖아요. 우리 1인치 줬잖아. 1인치를 줬으니까 1인치. 그 다음에 181, 1인치, 1인치. 이렇게 준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시접을 주면 돼요. 시접을 똑같이 줘서 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박는 거. 이걸 한번 접어서 제가 하는 대로 접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겉에서는 8분의 1이 작게 안에 있는 게 8분의 1이 작아지고 8분의 1이 이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몸판 스티치 때릴 때 바뀌고. 자, 요거 접어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디자인이 끝난 겁니다. 요렇게, 자. 아! 끝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후라시라고 돼 있는 부분 지금 해볼게요. 얘는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주름을 달릴 거니까 여기서 1사이드 내려오고 또 다시 1사이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일게요. 1사이드로 할까요? 1사이드 또 1사이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자, 잘라볼게요. 접은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힐 거예요. 접힌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내려주시고 같이 잘라주세요. 자, 펼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접혀서 조금 있다가 얘랑 이렇게 박고 샤링을 잡아서 박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4분의 1 정도 스티치로 이렇게 같이 때려줄 거예요. 이렇게 고정. 자, 앞 하나 있고 뒷부분도 붙일게요. 자, 1사이드 나가고 또 1사이드 나가고 그리고 접은 다음에 잘라주고 자, 어렵죠 여러분. 이건 어려워요. 어려운데 천천히 보시면서 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만드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우리 니틀 따미 분들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카페에 올려 달라고 했으니까 만드는 과정도 거기에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셔츠 원피스를 떠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만들고 싶은 것들 카페에 올려주시면 자, 저 립바가 뽑아서 패턴을 떠드리고 우리 리틀 따미 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올려드리는 립바 따라잡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저 립바는 또 좋은 걸 가지고 올게요. 안녕! 안녕!